여러분, 7가지 옷으로 여름에 웬만한 화려하고 어려운 코디보다 훨씬 더 잘 입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날씬해야 되는 거 아니냐. 폐화널인데 어리고 키 커야 그것도 가능하지. 아닙니다. 아, 유튜브 구독자 모으려고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냐. 아닙니다. 물론 위조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부럽습니다. 아니 그게 아니고, 아니 유리한 건 맞지만 충분히 기본템만 잘 골라도 패션 인플루언서들만큼 잘 입을 수 있어요. 이 영상 하나로도요. 자,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. 내 체형에서 미운 부분만 가리고 예쁜 부분을 부각시켜라. 여름에 꼭 필요한 7가지 핵심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반바지. 통풍도 잘 되고 몸에 들러붙지 않아서 불쾌지수 올라가는 여름에 꼭 필요해요. 반바지에 있어서 체형 타는 건 기장. 다리가 가늘면 짧게, 두꺼우면 무릎이 보이는 오브 기장으로 고르세요. 저는 다리가 긴 편이지만 하체 통통이라 짧으면 부담스럽고 길면 두꺼운 종아리가 부각돼서 반바지 입기 어려워요. 그런 제가 잘 입는 건 이거. 둘 다 무릎 위로 떨어지고 통이 여유 있는 면과 린넨 반바지가 핵심템인데요. 더 잘 입는 건 밴딩 린넨 바지. 힙한 블랙 짓 B 핵심템이 아닙니다. 지는 여름에 너무 더워요. 요즘 유행하는 Y2K 붙는 7부 바지 B 핵심템이 아닙니다. 상의 타고 유행이 지나가면 못 입어요. 컬러 흰색은 안 돼? 흰티 입으면 꼭 뭐 흘리시는 분들 바지는 5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맘 편하게 검정 입으세요.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. 두 번째, 흰티. 흰티에 있어서 체형 타는 건 넥라인. 목에 살이 없고 길면 너무 파지지 않은 걸로. 상체 통통이나 목이 짧으면 시원하게 파지는 걸로 고르세요. 저는 좀 목이 가는 편이라 넥라인이 살짝 올라오는 이게 제일 잘 입는 흰 티셔츠 핵심템인데요. 핵심템 선정은 지난 영상 여름에는 이 옷들만 있으면 됩니다 해서 다뤘으니 오늘은 핵심템인 줄 알았지만 아닌 것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컬러. 예쁜 컬러 중에 내 퍼스널 컬러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? B 핵심템이 아닙니다. 봄 웜톤의 진리의 컬러 오렌지. 목이 살짝 올라온 애너더 스토리즈인데요. 더워 보여서 손이 잘 안 가요. 화이트가 답입니다. 받쳐 입기도 좋고 단독으로도 좋아요. 정 싫으시다면 우리 검정으로 합의 봐요. Fit. 나는 날씬한데 타이트한 크롭티가 더 예쁜 거 아니야? B 핵심템이 아닙니다. 하의를 탑니다. 풍성한 것만 입거나 너무 딱 붙으면 좀 부담스럽고 왜소해 보여요. 반대로 너무 박스해도 딱 맞는 하의로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기본 핏, 내 실루엣에 살짝 뜨게 입으세요. 더 날씬해 보이고 멋스럽고 편합니다. 목이 가는 제가 이거 입으면 너무 없어 보이고 컬러감 예쁜 이거 너무 더워서 둘 다 핵심템 티셔츠가 아니에요. 그리고 시원하려고 너무 얇으면 단독으로 입었을 때 비침 때문에 걱정되고 후줄근해 보여요. 셔츠. 셔츠는 지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줘서 TPO에 꼭 필요한 필수템이에요. 여름이지만 반팔보단 긴팔이 좋습니다. 밖에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안에선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아우터로도 활용도가 좋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가방에 넣을 때 구김이 적고 부피가 작은 부드러운 린넨 셔츠가 제가 잘 입는 여름 핵심템이에요. 그리고 셔츠에 있어서 체형 타는 건 카라입니다. 어깨가 굽은 체형은 카라가 높지 않은 걸 고르세요. 저는 목이 길어도 어깨가 굽어서 각 잡힌 이 카라보다 이걸 더 잘 입어요. 드레시한 셔츠? No! 너무 각 잡히거나 실키한 드레시한 셔츠는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가 없어요. 면 셔츠? No! 노주름 노스트레스. 화이트 셔츠와 카라 낮은 블루는 청바지와 화이트 반바지, 베이지 반바지, 스커트에도 다 잘 어울려요. 린넨 셔츠는 좀 구겨지더라도 특유의 내추럴한 재질과 색감은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멋을 낼 수 있어요. 네 번째, 원피스. 여름은 원피스의 계절. 제가 입은 것처럼 지퍼 없이 고무줄로 돼서 머리 쓱 넣으면 코디 끝인 원피스를 제일 많이 찾으실 텐데요. 원피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한 벌로 끝나느냐. 제가 입은 것도 핵심템 같지만 그렇지 않아서 보여드리려고 입었는데 가슴 파진 건 NO! 이너랑 같이 입어야 돼요. 지금 너무 더워요. 민소매 NO! 가디건 챙겨 다녀야 돼요. See-through NO! 원피스형 셔츠 NO! 긴 티셔츠 NO! 제가 잘 입는 건 이 실크 원피스. 패턴이 화려해서 오염이나 비침 걱정 없고 한 겹 얇으면서 편안하게 흐르는 실루엣으로 여리여리한 거. 원피스 체형 타는 건 허리 라인입니다.
날씬하면 핏되고 짧은 게 어울리겠죠? 하지만 신축성 없이 허리가 딱 잡힌 건 피하세요. 많은 패션 영상에서 상체가 부하고 가슴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조이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맨날 섹시해 보이고 싶진 않거든요. 또 통통하면 허리를 조이는 게 불편해요. 두꺼운 벨트도 싫고요. 그래서 원피스 핵심템은 여리여리 편하고 한여름에 한 벌로 끝나는 원피스입니다. 올해 유행은 허리가 내려간 원피스지만 핵심템은 뭐다? 유행 말고 클래식템. 비율이 좋아 보이게 허리선이 살짝 위, 이렇게 일자로 흐르면 얇은 벨트하기도 재킷 안에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. 여기서 퀴즈. 이건 핵심템일까요? 아닐까요? 맞아요. 핵심템이 아닙니다. 꼭 유교걸이 아니라도 속옷 보일 만큼 파지면 말도 안 되게 불편해요. 반면 속옷 바로 위 마지노선까지 파진 이 원피스,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만능 원피스다. 핵심템이다. 긴 린넨 바지. 린넨 긴 바지에 있어서 체형 타는 건 바지 끝단입니다. 키장녀일수록 통 넓은 건 피하세요. 제가 168로 좀 큰 편인데도 이 통 넓은 바지는 안 입습니다. 이거 잘 입는 린넨 바지 가져가서 수선했는데도 못 입고 있어요. 통을 줄여도 짧아서 비율이 안 살더라고요. 또 고무줄로 끝단만 조인 거 안 됩니다. 튀는 컬러? 안 됩니다. 화려한 패턴? 안 됩니다. 여러분 생각대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하의로 모험하지 마세요. 스트라이프까지는 타협하겠습니다. 제가 잘 입는 건 이 아르켓 린넨 바지. 허리가 밴딩이라 밥 많이 먹어도 걱정 없고 린넨에 약간 다른 게 섞여서 편하네요. 그리고 릴렉스한 핏이 아주 멋스럽고요. 다음은 가방. 애초에 물건 넣으려고 만들었지만 이미 내용물보다 가방값이 더 비싸서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벌써 무거운 과시용 패션템이 돼버렸는데요. 여름 가방은 크게 실용성이냐 로망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. 싸고 가볍고 비 맞으면 빨면 되는 에코백이 실용성 분야에선 탑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망으로는 제인버킷의 바스켓백이 존재감으론 가장 뚜렷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보여주는 게 중요한 저 같은 관종 유튜버는 최근에 야자수로 엮은 가방을 셀린 로고 찍혔다고 90만원 주고 산 걸 아실 겁니다. 근데 이거 들 때마다 예뻐서 만족해요. 나 가방에 야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. 실용성이 중요하신 분들은 에코백으로 가시길 바랍니다. 이거 반얀트리에서 공짜로 받은 거예요. 이것도 시원해 보여서 예전에 산 에코백인데 이 포켓이 있어서 좋지만 좀 흐물흐물해서 잘 안 들게 돼요. 에코백은 이렇게 어두운 직사각형을 추천해요. 다음 핵심템은 여름 샌들입니다. 저번에 양말을 꼽았는데 이런 페이크 삭스나 실버 시스루 양말이라 크게 설명할 건 없어서 여름 샌들을 말씀드릴게요. 다 귀찮은 여름, 신발이라도 한 큐에 신고 나갈 수 있게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슬리퍼형 샌들은 여름에 꼭 필요해요. 샌들이 있어서 취향 타는 건 굽입니다. 굽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은 에스파듀류나 크록스 중에 좀 높은 거,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플래시지 하신다면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. 제가 편안하고 모던한 샌들을 몇 개 꼽아봤는데요. 에르메스 느낌 나는 갈색 자라 샌들? 핵심템이 아닙니다. 밴드가 발볼을 반만 잡아줘서 헐떡거려요. 이 밴드가 깊어야 잘 잡아줘요. 발볼을 반만 잡아주면 헐떡거려서 불편해요. 전설의 포레버 21 슬리퍼? 삐! 이것도 아닙니다. 바닥에 탄성 있고 밑창이 딱딱하지 않아야 해요. 이게 좀 더럽다. 딱딱하면 끝이에요. 마음에 드는 건 차라리 아웃솔을 가세요. 제가 잘 신는 건 이 스페인 스타일의 샌들이에요. 이미 은색을 마르고 닳도록 신어서 버렸고 이번에 새로 장만했어요. 그래서 이 샌들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죠? 여름에 패디 안에도 신을 수 있고 번거롭게 묶을 거 없이 원큐의 끝! 뒤꿈치를 잡아줘서 만보 걸어도 편해요. 다만 이번에 산 건 뒤스트랩이 좀 크게 나와서 헐거운 게 단점? 컬러는 검정보다 시원한 걸 추천해요. 다음 영상에 제가 여러 샌들을 주문했으니까 어떤 샌들이 좋은지 또 보러 오세요. 여러분은 핵심템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? 혹시 여기에 빠진 여러분만의 핵심템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이 옷들을 중심으로 옷 입으시면 외출할 때마다 예쁘고 쾌적하고 만족스러우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다 잘 될 거예요.